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한 5개에서 10개 정도? 1년에 거래하는 횟수가 뭐 한, 많아야 한 번? 보통 한번 투자하면 3년에서 7년 정도 갖고 있습니다. 1년이 장기 투자라고 하는 사람들 있으면 가서 이렇게 때리고 싶다. 한 3, 4년 만에 한 4, 5배를 벌었어요. 와. 전업 투자자 디피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디피님이 그타 플랫폼에서 워낙 네. 많이 나오셔가지고 유명하긴 하시지만 그런가요? 몇 번 나왔다고 유명한가요? 캐릭터도 명확히 있으셔가지고 아, 네네네. 잘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저희 채널은 처음이시니까 네네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피라고 하고요. 지금 한 19년 전에 이제 300만 원으로 처음 주식을 시작해서 중간에 한 1000만 원 정도 한번더 넣었고요. 그걸로 이제 지금 뭐 경제적 자유를 좀 이뤄서 이제 4년 전부터는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좀 전업 투자자 겸 이제 놀면서 좀 살고 있는 유튜브도 하고 있는 DP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원금이 1,300만 원이신 건가요? 네, 그죠. 원금이 1,300만 원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다른 방송을 봤는데 그거 네. 가지고 이제 뭐한 50억 정도까지 불리셨다라고 아, 들었거든요. 네, 50억보다는 많이 아, 불렸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언제부터 투자를 하신 거죠? 19년 네. 전이니까 2004년이죠. 아, 빨리 네, 빨리 시작하긴. 그럼에도 시작했죠. 불구하고 수익률이 엄청 나시네요. 아니에요. 이거 계산기 두들겨 보면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오래 한 거예요, 오래 한 거. 아, 올해를 하니까. 예. 이게 복리의 힘이잖아요. 그렇죠. 예, 복리가 오래 하면 장땡이라서 수익률이 낮아도. 그러면 한 연평균 한 20, 30% 정도는 나오신 건가요? 아, 그것보다 많이 나왔죠. 아, 그럼 그러면 잘하신 거 맞네요, 네, 그러면. 그래도 한 40%는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시네요. 네.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네. 전업 투자 잘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한40%이 정도로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다들 막세 자릿수 나오고 이러는데,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나와본 적이 없어서.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네. 워렌 버핏의 연평균 수익률이 한 20% 정도? 그보다 약간 높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 높게 낸다는 것 자체가 네. 뭐 개인 투자자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훨씬 잘 나오셨으니까. 아유, 그건 너무 잘못된 생각이죠. 그 부분은 좀 오해를 좀 풀어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네. 뭐냐면 워렌 버핏도 지금도 항상 말하지만 네. 자기 재산이 100억이면 네. 연평균 세 자릿수 수익률은 쉽게 나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워렌 버핏이 20% 이상의 수익이 나온 건 버크셔 햇서이라는 회사를 인수한 다음부터거든요. 근데 버크셔 햇서이라는 회사가 미국에서 섬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회사였어요. 아. 그러니까 대기업을 인수하고 네. 그때부터 그 대기업의 자본으로 연 20%씩 성장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처럼 이제 개미들이 이제 막 몇억 정도로 20%랑은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비교가 안 되는 거고요. 워렌 버핏도 어렸을 때는 불과 워렌 버핏이 뭐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은 몇백 퍼센트씩 나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금액이 작으면 수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라서요. 버핏 입장에서는 저나 그냥 일반 직장인이나 똑같거든요. 그렇죠. 사실. 예, 둘다 그냥 돈 없는 개미들이라. 예, 개미들은 뭐 40% 이 정도는 사실 뭐 어렵긴 어렵지만 워렌 버핏의 20%랑 비교하는 건 아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굴리는 규모가 차원이 다르기 아, 때문에. 그죠. 차원이 다르죠. 네. 그래서 사실 워렌 버핏의 수익률이 그렇게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워렌 버핏한테 뭐 1억을 주고 똑같이 굴려봐라 한다면 몇천 퍼센트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사실.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래서 그 부분은 오해하지 마시라고 제가 잠깐 여쭤봤고요. 그래도 한 연평균 40%라고 한다면 상당한 수준인데 그 어떻게 투자를 시작하셨고 또 어떤 식으로 투자하셨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 투자를 시작했는데 사실 아, 빨리 하셨네요. 예, 고등학교 때 이제 경제 과목이 있어서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저희 때는 지금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고등학생이 그 주식 계좌를 못 만들었어요.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한테 가서 이제 있는 주식 계좌가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하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느낌상으로는 이제 한 몇천만 원 이렇게 넣으시고 이제 있는 주식 계좌를 저한테 딱 주셨는데 이제 거기 40만 원이 남아 있더라고요. 이제 다 날려 먹으신 거죠. 그래서, 네. 어떻게, 네. 그래서 이제 그 40만 원을 고등학교 때 받아서 이제 그때는 막 차트 보고 단타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열심히 했었죠. 막 방학 때. 근데 이제 그거를 다 날려 먹었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주식이 길이 아니었던 것처럼 나도 그 유전을 받아서 주식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보통은 대학교 들어가면 막 다들 뭐 학과방에 많이 가고 뭐 동아리 가입해서 술 먹으러 다니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인싸들의 얘기고요.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분들은 다 인싸예요. 아. 저희 같은 아싸들은 네. 그냥 기숙사에 있기 좀 그러니까 서점에 갑니다. 기숙사에 있기 너무 비참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서점에 가서 아무 책이나 골라보는데 아. 그때 우연히 이제 주식책을 봤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가치 투자, 그러니까 피터 린치의 현명한 투자자를 봤는데 아, 네. 예, 그 책이 이제 가치 투자의 약간 정석 같은 거라서 예, 그걸 보고 약간 가치 투자의 길로 접어섰고요. 그 뒤로는 이제 지금까지 좀 장기 가치 투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를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제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한 5개에서 10개 정도? 예, 5개에서 초반에는 3개에 집중 투자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5개에서 10개 정도에 투자를 하고 있고 보통 한 번 투자하면 3년에서 7년 정도 갖고 있습니다. 3년에서 7년이요? 네. 상당히 오랫동안 갖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저는 1년이 장기 투자라고 하는 사람들 있으면 가서 이렇게 때리고 싶어요. 아, 때리지 마시고요. 상대적인 거니까. 법이 없다면. 네네네. 법이 없다면. 네. 아, 그럼 제가 맞겠죠. 네. 네. 저희 1년은 사실 너무 단기고 저에게. 아... 네. 보통 3년에서, 그러니까 3년 이하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아, 평균적으로, 네. 평균적으로. 아, 평균적으로 봤어요. 네. 예를 들면 뭐 제가 사자마자 다음날 뭐 급등한다? 그럼 팔아야죠. 예, 뭐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어쨌든 평균적으로는 한 3년에서 7년 정도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년에 거래하는 횟수가 뭐 한 많아야 한 번? 아. 그렇죠. 5개에서 10종목인데 3년에서 7년을 다 들고 있으면 기껏해야 1년에 1개 정도 종목을 바꾼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1년에 많이 거래해봤자 한 번 거래하다 보니까 이렇게 놀면서 거래하기에 되게 좋은 투자 수단이다. 네, 그래서 서울이랑 제주도랑 지금 반반 살면서 제가 좀 놀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아, 그럼 그쪽에서도 이제 뭐 주거 환경이 있으시고? 네, 서울이랑 제주도에 있으시고. 각각 집이 있어서 이제 봄하고 가을에는 제주도에 살고요. 아, 좋네요. 네, 여름, 겨울에는 서울에 살면서. 예. 네, 아, 여러분, 저희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DP님의 삶을 또, 벤치마킹을 네.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네네. 근데 좀 궁금한 게, 그러면은, 네. 한번 사실 때, 네네. 한 번에 다 사시는 거예요? 아니요, 한 번에 다 사진 않아요. 아. 저는 사실, 사고 팔 때조차 차트를 안 보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저는 아예 차트를 안 봐요. 뭔가 예를 들면 10년치 이런 건 보죠. 그냥 네. 궁금하잖아. 네. 이 회사가 10년 동안 어떻게 되어왔나, 주가가. 네. 그런 건 보는데, 막 일본 거래량 이런 거 아예 안 봐요. 그러니까 0.1도 안 봐요. 그냥 그 대신에 저는 좀 분산으로 사는 편이에요. 예. 네. 한 번 사게 되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뭐 더 단순화하면 지금 제 방식도 되게 단순화됐긴 한데 그거를 더 단순화시키자면 제가 뭐 전체 자산의 한 20%를 이 종목을 사야겠다라고 하면은 한 10%는 빨리 사 모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0%는 한 6개월 이 정도에 되게 길게 나눠서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1년에 한 번 정도 거래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는 횟수나 이제 그런 것보다도 그죠. 종목을 맞아요. 이제 하나 정도를 이제 뭐 사거나 팔거나 이제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한 번 거래한다. 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죠. 그게 거죠? 평균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이게 사실 네. 이게 뭐 말이 장기 투자고 가치 투자지 3년에서 한 7년 정도 네.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유를 한다라고 한다면 네. 이게 종목을 보는 해안, 네. 안목이 상당해야 되거든요. 아니에요. 오해. 궁금해요. 오해.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네. 3년에서 한 7년 정도 함께할 종목을 고르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예를 네. 들면 뭐 주식을 투자할 때 바이오에 투자, 그러니까 바이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바이오에 투자하고 반도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반도체에 투자하고. 네. 하물며 반도체에 하청업체 투자하고 이러면 사실 너무 어렵죠. 이러면 정말 해안이 필요하죠. 네. 하지만 제가 투자하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저희가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회사들을 투자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그 실생활에서 접할 때 해안이라고 하기 좀 애매한 것들이 자동적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네. 뭐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야, 이 게임 대박이다. 이 게임 완전 롱런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들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자주 안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게임은 대박인데 금방 끝날 것 같다라는 게임들이 대부분인데 아주 가끔씩은 야, 이거는 대박인데 롱런할 것 같아라는 생각이 가끔씩 들거든요. 게임 좋아하시면. 그렇죠. 네. 그럼 그 게임에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되게 보잘것없는 해안. 누구나 이제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접하는 회사를 많이 접하다 보면
이제 그 회사를 관찰하기도 너무 쉬워지고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저만의 이제 생각들이 정립이 되다 보면 뭐 오래 들고 있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뭔가 이제 그 투자 회사를 고르는 데 있어서 내가 소비자의 입장이 되어서 아, 이 회사가 만드는 서비스라든지 제품 네. 써보니까 대박이다 계속해서 롱런할 것 같다.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를 그죠. 회사를 찾아서 사신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죠.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그렇죠. 근데 사실 뭐 그 뒤에 뭐 경쟁사도 봐야 되고 시장 환경도 봐야 되고 그렇죠. 재무제표도 봐야 되지만 네. 나머지가 사실 부수적인 거고요. 아.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실생활에서 접했을 때 이 회사가 정말 좋고 장기적으로 잘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와야죠. 아. 네. 그러면은 궁금한 게 한 3년에서 7년 정도 보유하신다고 하셨는데 가장 많이 좀 보유하셨던 가장 오래 기간 동안 그 주식은 무엇일까요? 언급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저는 언급하는 회사들은 딱 지금 이렇게 초보자들한테 추천하는 종목이나 제가 예전에 팔았던 종목 다시 안 살 종목은 언급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종목 같은 경우는 언급하면 이렇게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시죠. 네. 그러면은 팔았던 종목은 언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팔았던 종목의 사례를 두고 네. 이거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네. 사게 됐는지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유로 팔게 됐는지 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제가 그 샀다 팔았던 회사 중에 하나는 그 미국에 있는 저가 항공사 중에서 아. 스피릿 에어라인즈라는 회사가 있어요. 아, 네, 그 네. 회사를 제가 샀다 팔았던 적이 있어요. 그럼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직접 경험을 해보셨다든지 약간 좀 그런 스토리가 있을까요? 그러면 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네. 이제 한국에도 저가항공사가 많잖아요. 그렇죠, LCC 많죠. 네, 저는 제주도 자주 왔다 갔다 거리니까. 그렇죠. 그때는 제주도 살기 전이긴 하지만 저가항공사를 전 많이 탔거든요. 네. 근데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경제적이고. 네, 그래서 저는 저가항공 시장에 원래 관심이 좀 많았어요. 저가항공 시장을 아주 간단히 설명드려보자면. 원래 항공사는 이익이 안 나는 비즈니스예요. 이익이 안 난다고요? 네, 원래 항공사는 이익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해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무슨 말을 했냐면 그 자기가 권총이 있고 그 타임머신이 있으면 라이트 형제가 태어났을 때로 가서 그 둘을 쏴 죽여버리겠다. 이런 개그를 할 정도로 네. 아. 그리고 막 리차드 브랜슨 지금 버진그룹의 리차드 브랜슨이 하신 말도 요새야 비슷하게 많이 회자되지만 그분이 이런 개그를 첫 번째 하셨을 텐데 1조를 버는 방법은 2조를 항공사에 투자하면 된다. 뭐 이런 말을 그런 대가들이 하셨을 정도로 네. 항공사는 원래 돈을 엄청나게 잃는 비즈니스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비싸게 받아도 너무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고정비가 많이 나와요. 네, 고정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항공사가 미국의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라는 저가 항공사가 등장하면서부터 이익을 내기 시작했어요. 저가 항공사, 그러니까 고정 그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익이 못 낸다라는 항공사의 산업이기 때문에 네.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은 어떻게 했냐면 모든 비용을 다 낮춘 거예요. 아주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네. 모든 비용을 다 낮추고 오히려 그냥 티켓값도 낮춰버리니까 마케팅은 별로 할 필요가 없을 거잖아요. 티켓값이 워낙 싸니까. 그렇죠. 근데 비용은 더 많이 낮췄기 때문에 이익을 나는 구간으로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이후로 이제 저가 항공사의 붐이 불면서 이익을 내기 시작했죠. 근데 그때 이제 유럽에서 라이언에어라는 회사가 이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을 보고 너무 감명을 받아서 얘네들보다 비용을 더 낮추는 보통 저가 항공사를 LCC라고 부르거든요. 그쵸. 근데 더 울트라 저가 항공 ULCC라는 산업을 만들어버려요. 네. 얘네들보다 훨씬 더 비용을 낮추는 거예요. 거의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어떤 식으로 낮추냐면 예를 들면 보통 비행기에 한 130석의 그 보잉 에어라인이 있다 라고 하면은 그 의자를 다 뜯어 엎어서 네. 의자를 다시 세팅해요. 근데 이렇게 앉는 의자가 아니라 네.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너무 학대 수준인데 네. 그게 탄 사람들은 아 이거는 서서 가는 에어라인이다 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네. 130석에 165석을 껴넣어요. 뭐 이런 식으로 진짜 말도 안 되는 극강의 절약 ULCC를 만든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라이언에어가 유럽 전역을 평정해요. 지금 유럽에서 라이언에어가 그냥 다 평정했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게 통했군요. 네. 이걸 통한 걸 딱 보고 나니까 미국에서도 따라하고 싶을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ULCC는 없으니까. 그래서 스피릿 에어라인이 ULCC를 만든 거예요. 근데 ULCC가 스피릿 에어라인이 얼마나 쌌냐면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자체가 되게 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티켓값도 워낙 싸서 마케팅을 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ULCC의 스피릿 에어라인의 티켓값은 네.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의 비용보다도 낮았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은 이 가격으로 티켓을 팔 수조차 없어요. 비용보다 훨씬 낮으니까. 아. 근데 이익률은 미국에서 최고로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비용을 더 낮춘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엄청난 경쟁력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라이언에어의 사실 광팬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가항공 산업을 좋아하다 보니까 라이언에어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고 스피릿 에어라인이 나오고 이제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몇 년 후에 제가 주식을 샀죠. 그리고 사서 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3, 4년 만에 한 4, 5배를 벌었어요. 와.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제 수익률을 대부분 이제 이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 다 이끌어줬죠. 근데 3, 4년 후에 이제 대표가 바뀌었어요. 아. 근데 저는 그 전까지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멍청하게도 네. 상장회사 정도 되면 시스템으로 굴러간다. 그렇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아, 진짜요? 근데 실제로 그게 아니에요. 전 그 뒤로 이제 이 생각을 완전 고쳐먹었어요. 대표가 바뀌면 다 바뀌어요. 아... 회사의 문화가 전체적으로 바뀌어요. 아... 헤드가 바뀌면 이거 네. 마치 군대에서 사단장이 바뀌면 네. 다 바뀌잖아요. 맞아요. 네. 나라에서도 대통령이 바뀌면 대통령 정당이 바뀌면 나라 전체의 색깔이 그쪽으로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대표가 바뀌면 문화가 바뀌어요. 아... 근데 기업에서는 문화라는 게 전체 기업의 효율성이나 전체적으로 다 상관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전체적인 모습이 바뀌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전에는 제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던 시기라 그냥 비즈니스 모델에만 집착했던 시기라서 비즈니스 모델은 여전히 너무 좋으니까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그대로 들고 가자 라고 했었고 이제 대표가 바뀌고 나서 뭐 이래저래 다른 사건들도 있었지만 결국은 한 2, 3년 만에 제가 산 원금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 회사를 거의 한 5년, 6년 들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원금에서 한 은행 이자 정도 번 수준으로 말도 안 되죠. 진짜. 아... 원래 4, 5배 벌었는데. 네. 원금에서 이제 은행이자 정도 번 수준에서 이제 안타깝게 팔아버린 아... 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성공 사례라기보다도 약간 좀 실패 사례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의 엄청난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가 동시에 있는 케이스가. 아, 그렇겠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3, 4년 만에 4, 5배면 저한테는 엄청난 성공 사례거든요. 아, 누구한테나도 엄청난 네. 성공 사례죠. 네. 예,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서 진짜 짧은 시간에 큰 성공을 줬고요. 짧은 시간에 큰 패배까지 준 회사이긴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반적으로 뭔가 산업의 큰 변화, 뭐 게임 체인저라고 하나요? 좀 네.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안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런 기업을 잘 피킹을 해서 또 투자를 하시는 그런 스타일이다라고 제가 이해가 되고 이 회사는 네. 말씀하신 딱 그런 시기에 투자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매도 시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기업 가치가 바뀔 만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대표가 바뀔 때 그게 이제 큰 변화, 물론 더 좋은 변화로 될 수도 있지만 그죠. 안 좋은 변화로 될 수 있으니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가 좀 기업의 색채가 바뀌는지 잘 대표가 확인해 바뀔 봐야죠. 때 확인해 봐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네. 저는 지금 사야 될 시기라고 생각해요. 아. 네, 저는 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단기 금리차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예 신경을 안 써요. 내가 사고 싶었던 회사들이 이렇게까지 내려왔어. 어느 상황에서건 주식은 올라가든 떨어지든 둘 중에 하나인데. 좋은 사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약간 좀 지금 최근 시장 동향? 네네네. 결부를 시켜서 지금이 약간 좀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 불거지고 이제 시장에서 약간 그 부분에 대한 면역력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뒤를 이어서 네. 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는 더 커졌고 아, 네네. 그러면서 뭐 미국의 경제 지표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둔화되는 그런 네네. 시그널이 나오면서 이 본격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가는 것이 아니냐. 아, 그러면서 뭐 장단기 어렵네요. 금리차 역전되고 아, 막 이 매크로 막 얘기 막 나오잖아요. 무섭잖아요. 네. 막상 뭐 증시를 보면은 이미 근데 조정은 많이 받은 상태에서 네네. 약간 좀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 그래서 많이 헷갈립니다. 만약에 그 무려 18년에, 19년에 네. 그 뭐 이렇게 성공적인 투자를 하신 전업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과연 지금 매수를 해도 되는 시기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답부터 말씀드리면 네. 저는 지금 사야 될 시기라고 생각해요. 아. 네, 저는 사고 있습니다. 아, 이미 사고 계세요? 네, 저는 사고 있고요. 저는 한 3주 전부터. 아, 3주 전부터? 네, 사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럼 3월 초 그때 가장 좀 시장이 좀 혼란스러울 때 그때부터 이제 사신 거네요. 3월 초 중순 정 아, 3월 초 정도부터 사기 시작했고요. 네. 저는 사실 작년에 주식을 은퇴했었어요. 아, 은퇴.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아, 진짜요? 네, 네. 제 주변 사람들한테는 작년에 주식 은퇴했다라는 말을 제가 엄청 하고 다녔어요. 왜 은퇴를 하셨어요? 살 주식이 없어서. 다 너무 비싸더라고요. 아. 작년에 너무 비싸서 회사를 볼 때마다 비싼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이제 내가 주식을 선별하는 능력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작년에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제가 워낙 이 소리를 많이 하고 다녀서. 네. 주식을 은퇴했다라고 하고 다녔는데, 올해 들어서 보니까, 아, 아직 은퇴하기는 이른가? 아, 지금 이제 기회가 다시 왔나? 뭐, 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주식을 사고는 있고요. 아. 아직 공식적으로는 은퇴한 상황이긴 한데, 아, 네. 아 내가 좀 이르게 은퇴했나? 요새는 다시 좀 싼 게 보이네? 뭐, 이런 식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장단기 금리차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예 신경을 안 써요. 매크로 이슈는 거의 신경 안 씁니다. 네, 전혀 신경 안 써요. 사실 저는 그게 제 의사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약간 네. 극단적인 상황이긴 한데 네네. 이를테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때 당시에도 이제 투자를 하고 계셨을 때고 그죠, 그죠. 근데 그때 상황을 보면은 사실 경제가 워낙 좀 가열이 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 천정부지로 치솟고 그런 상황에서 그 뭐 미국의 그런 금융기관들의 파생상품 이슈가 불거지면서 완전히 그냥 나락으로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경제를 안다, 네. 뭐 매크로를 안다라고 해서 그걸 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지언정 그런 상황을 약간 좀 이해를 하고 대응을 하는 것과 그다음에 아예 모르고 그다음에 하면서 맞는 것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근데 네.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던 게 그렇게 대응을 했을 때 정말 괜찮았던 시기는 뭐 중간중간에는 자주 있지만 네. 장기적으로 되게 괜찮았던 시기는 딱 두 번이었던 것 같거든요. 두 번이면 언제였을까요? 2008년 금융위기랑 코로나 때. 아, 네네. 이때를 과연 제가 장단기 금리차나 FOMC 연준 이자율을 보면서 예측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아. 누군가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그 시기를 예측하실 수 있었겠지만, 네. 이제 전문가분들은, 이제 저는 그 매크로 변수를 보면서 그 시기를 제가 예측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19년 동안 투자하면서 항상 현금 비중은 0을 만들려고 노력했었어요. 아, 0을 만들려고? 네, 현금 비중은 저는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근데 작년에 제가 현금 비중을 0을 못 만들어서 은퇴를 했던 거였고요. 아, 도저히 이거는 살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그러니까 하셔가지고. 그냥 개별적인 회사를 분석을 할 때, 네. 회사를 봤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모든 회사들이. 그래서 현금은 있는데 이걸 쓸 데가 없으니까, 아. 네, 이거는 현금 비중을 0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됐던 상황이 작년이었어요, 저한테. 근데 이제 그런 경우만 제외하면 저는 대부분 현금 비중을 0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했었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언가를 제가 팔면 바로 다음 걸 살라고 엄청 그러니까 뭐 연애로 친다면 네. 헤어지자마자 하루 울고 다음날부터 소개팅을 뛰는 거죠. 연애로 치니까 약간 좀 이상한데. 아, 그런가요? 하루는 울어주고 네. 네, 다음날부터 소개팅, 헌팅에 집중하는 거죠. 네, 항상 이렇게 그 여자친구 없는 기간을 0으로 만드는 것처럼 현금 비중, 그렇다고 여자친구 없는 기간이 0이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금 비중을 0을 만들려고 항상 노력을 했었고요. 저는 19년 동안. 네. 저는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 네, 그냥 뭐, 적어도 저의 식견에서는 그런 매크로 변수를 보면서 그런 큰 이벤트들을 예측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때 이제 좋은 주식들을 팔아버리면 오히려 급등할 수 있는 시기를 다 놓쳐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단순히 보면 이제 저희가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올라가나 떨어지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현금 비중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이게 떨어졌을 때 되사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어느 상황에서건 주식은 올라가든 떨어지든 둘 중에 하나인데 맞아요.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우상향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우상향에 베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 예. 네. 그러니까 분명히 떨어져서 그때 현금이 없으면 아플 수 있겠지만 급등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현금이 있을 때 아픈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현금이 있어서 급등한 걸 못 먹은 거랑 떨어졌을 때 이거를 바닥에서 못 주순 거랑 저는 똑같은 아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근데 어쨌든 자산 그
자본주의에서 금융시장은 우상향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우상향하기 때문에 현금 비중이 없어야 네. 이 우상향을 저는 제대로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네, 그래서 괜히 매크로에 신경 쓰지 말고 현금 비중을 0을 하자라는 게 저의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연준의 이슈나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전쟁이나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뭐 저의 짧은 생각들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관점은 이것보다 그냥 개별 주식을 좋은 회사를 이미 샀다면 그냥 산 상태로 있는 게 제일 좋다라는 게 저희 관점입니다. 네. 아무쪼록 작년에 살 주식이 없어서 은퇴를 하신 다음에 그래서 영영 은퇴를 할 줄 알았는데 그죠. 이 가격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네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다면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살 주식이 생겼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네네네. 지금은 이제 한 제가 3주 정도 전부터는 제가 그 좋게 봤던 회사들이 밸류에이션이 다 제가 살만한 가격대까지 내려왔다고 생각해서 아.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좀 궁금한 게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좀 상세하게 분석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아니에요. 아니 뭐 재훈 대표도 보고 이제 경쟁사 뭐 얘기도 하고 하시니까. 아, 그렇죠. 아니 그런데 네. 그런 거 다 알잖아요. 경쟁사 몰라요. 모르는 사람 있어요. 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저희 네. 넷플릭스 경쟁사 뭔지 다 아시잖아요. 아, 그런 건 알죠. 그러니까 네. 좀 그런 것만 투자한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저는 경쟁사를 조사해야 되는 업종을 투자하지 않아요. 그냥 다 알고 있는 거. 예를 들면 뭐 그 NC 소프트의 경쟁사 다 알잖아요. 그거 알죠. 네, 그런 것만 투자해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막 그 기업에서 발표하는 네. 뭐 일단 분기 보고서 하면서 뭐 가이던스 제시하고 뭐 그런 걸 구체적으로 보진 않으시나요? 그러면 그런 걸? 그러니까 뭐 볼 때도 있지만 아. 대부분 안 봅니다. 주로 이제 내가 딱 그냥 일상생활을 즐겨도 뭐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나오는 뉴스라든지 그걸 통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활용하신 건가요? 그러면? 아,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중소형주만 투자해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대문짝만하게 투자 나오는 종목들은 다 대형주잖아요. 그렇죠. 저는 대형주는 잘 투자하지 않아요. 어. 대형주는 아무래도 대형주도 전 너무 좋은데 이제 수익률이 좀 떨어질 수 있어서 이제 수익률 관점에서 저는 중소형주를 대부분 투자하긴 하는데 뭐 중소형주도 예를 들면 뭐 저희가 작은 회사들도 아는 회사들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런 뭐 이런 모나미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런 것도 다 중소형주거든요. 예. 아. 네. 뭐 이렇게 작은 회사들 중에서도 저희가 실생활에서 접하는 회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회사라는 것 자체가 다 우리 실생활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중소형주를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네. 지금 이제 사기 시작하셨다는 자체는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괜찮은 매력적인 그런 주식이 발생을 했기 때문이고 네.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긴축이라든지 그런 거와 상관없이 정말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네네. 자산시장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사실 이런 리스크가 나와야지 사실 주식이 싸지는 거거든요. 그죠. 이런 리스크가 없어지면 다시 이미 올라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네. 아, 접근을 하신다. 아, 그죠. 이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 싸다고 사는 이유가 사실 말씀하신 이런 이유 때문에 자연스럽게 싸진 걸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또 일희일비하지 말고 네. 또 이렇게 약간 좀 대담하시다라고 한다면 일일비는 합니다. 아, 일일비는 하세요? 아, 상하죠. 아, 주가 오르는데 안 좋아하고 주가 떨어지는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일비는 하지만 그냥 이렇게 그냥 견디는 거죠. 그걸 어떻게 견뎌요, 그런 걸? 왜냐면 금액이 또 크시니까. 그죠. 이게 사실 뭐 평가액이 뭐 누군 뭐 1억 투자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10% 떨어지면 1000만 원이지만 아, 그것도 상당히 많네. 그것도 많죠. 근데 10억이면은 뭐 1억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건 어떻게 견디세요, 그러면? 그죠. 저는 이제 하루에 움직이는 폭이 웬만한 그 직장인들의 연봉보다는 훨씬 많으니까. 그렇죠. 하루에 움직이는 폭이. 그래서 그걸 보고 있으면 못 견디죠. 아. 그냥, 그래서 안 봐요, 잘. 아, 잘 안 보신다. 네, 사실 제가 그 3월 초부터 샀던 이유가 제가 1, 2월 달에 좀 바빴어요. 아. 제가 어쨌든 다른 이유로 1, 2월 달에 좀 바빠서 주식 시장을 잘 못 봤어요. 아. 그런데 주변에서 계속 이렇게 떨어진다 얘기는 했는데 저는 그냥 뭐 내 것도 떨어졌을 것 같아서. 그냥 가슴 아플까봐 안 보고 있다가 3월 달에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주식도 당연히 떨어졌지만 이렇게까지 떨어졌어? 내가 사고 싶었던 회사들이 이렇게까지 내려왔어?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잘 안 봐요. 그냥 주식 볼 시간에 넷플릭스 본다. 아 정말 그게 비결이다. 네, 주식 볼 시간에 넷플릭스를 보는 게 비결입니다. 하긴 뭐 본다 그래서 주가가 오른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나의 마음만 흔들릴 뿐이에요. 네. 내가 봐서 주가가 오르면 나도 맨날 보죠. 내 눈빛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네, 저도 항상 주식만 보고 있겠죠. 하지만 내 눈빛은 주식시장에 영향이 안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10년 전부터 추천했던 종목이 있어요. 둘 다 너무 비싸지 않냐. 최근에 생각한 게 올해부터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건 반반 사라. 오래 갖고 있어도 충분히 계속 성장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약간 좀 투자할 만한 본격적인가요? 기업? 네. 지금까지 오미오미였습니다. 지금까지. 네. 투자할 만한 기업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타 방송에서 보니까 초보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각각 이제 50%의 비중으로 두 종목을 투자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원래 사실 저는 이렇게 두 종목으로 사실 투자라고 얘기 안 해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니, 저는 그냥 누군가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눈 딱 감고 S&P 500 인덱스에 투자해라. 아. 저는 왜 다른 데에 투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거 투자하면 제일 좋거든요. 약간 기대 수익률 관점에서 이제 좀 찾아보는 거겠죠, 아무래도. 근데 기대 수익률 관점에서도 그게 낮지가 않아요. 아. 웬만한 다른 투자처들보다 엄청 높을 거거든요. 근데 사실 S&P에만 다 투자를 하면 너무 좋은 게 예를 들면 뭐 자산을 리밸런싱 같은 걸 할 필요도 없고요. 다 거기에 그냥 다 있으니까. 그렇죠. 그 안에서 리밸런싱이 되죠. 네. 그리고 거기에 종목이 500개잖아요. 500개가 다 엄청난 글로벌 기업들인데 이게 막 그렇게까지 크게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움직이긴 움직이지만 장기적으로 무조건 우상향할 수밖에 없고 자본주의가 살아있는 한 너무 내가 할 것도 없어요. 투자하고 나서 그냥 투자만 해두면 돼. 너무 간편해. 그리고 그 뒤에 경제 뉴스를 볼 필요도 없어. 그렇잖아요. 보통 투자를 하면 내가 경제 뉴스를 봐야 된다라는 집착이 생기지만 사실 S&P 500에 투자하고 나면 경제 뉴스를 볼 필요도 없거든요. 오히려 그게 방해가 돼요. 그래서 저는 S&P 500에 투자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일단 초보 투자자 같은 경우는 그렇죠. 저는 그냥 누구든 네. 이거는 누구든 누구든 그냥 S&P 500에만 투자하는 게 제일 좋다. 근데 이제 직접 종목도 발굴하고 투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냐면 그의 수익률이 좋은데 흑수저가 짧은 시간에 경제적 자유에 달성하기엔 수익률이 안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조건에 맞기에는 기대 수익률이 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그 기대 수익률도 높지만 저같이 흑수저는 경제적 자유를 빨리 달성하려면 수익률이 이렇게 한 30, 40%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이렇게 인덱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래서 안 한 건데 사실 이렇게 30, 40% 예측하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또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웬만하면 인덱스가 좋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몇 분들은 인덱스가 재미없다. 그렇죠. 그래도 투자를 하니까 개별 종목을 하고 싶다. 그렇죠. 뭔가 이게 종목 해서 내가 뭐 10배 났어 약간 그렇죠.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그런 거 하고 싶다라는 분들께 제가 10년 전부터 추천했던 종목이 있어요. 10년 전부터? 진짜 10년 전부터. 10년도 더 됐다. 어쨌든 그냥 대략 잡아서 10년 전부터 추천했던 종목이 있는데 그게 구글 반 아마존 반. 구글 반 아마존 반? 근데 그때부터 들었던 말이 뭔지 알아요? 뭔데요? 둘 다 너무 비싸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닌데 그때 당시를 생각해보면 그때도 구글 아마존이 둘 다 비쌌다는 인식이 있거든요. 제가 10년 전부터 그걸 추천할 때마다 모든 사람이 그걸 물어봤어요.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제가 항상 했던 말이 오래 들고 있는 거면 상관없다. 그냥 사라. 라고 했었고 이제 그거를 이제 10년 동안 계속 유지했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작년에 이제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물러났어요. 그리고 앤디 제시라는 이제 AWS를 맡던 사람이 대표로 올라왔는데 저는 사실 뭐 구글이야 워낙 이래저래 그 너무 좋은 회사지만 아마존도 너무 좋은 회사지만 아마존은 특히나 더 제프 베조스가 멱살 잡고 이끌던 회사거든요. 근데 제프 베조스가 빠졌으니까 아까 제가 스피릿 에어라인처럼 그렇죠. 약간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죠. 그래서 과연 내가 아마존은 계속 이렇게 추천해도 되는가 누군가 물어볼 때 항상 자신 있게 추천해 왔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제프 베조스가 작년 중순쯤에 나가고 이제 아마존을 쭉 보니까 여전히 좋은 회사지만 여전히 좋은 회사이면 의심할 바 없지만 그렇죠. 베조스가 있을 때의 분위기랑은 사뭇 달라지긴 했어요. 베조스가 있을 땐 극단적인 미래 현금 흐름만 생각했어요. 다른 변수를 일절 고려치 않았어요. 극단적으로 미래 현금 흐름만 생각했어요.
전 이게 엄청난 강점이라고 보여줬거든요. 기억에 나는 게 막 2000년도에 나왔던 막 그런 제프 베조스의 뭐 주주선이라든지 그런 거 네. 보면은 FCF 막 그런 거 엄청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 맞아, 맞아. 네. 근데 지금 앤디 제시를 보면 앤디 제시는 모든 걸 다 신경 써요. 아. 미래 현금 흐름도 당연히 신경 쓰고요. 현재의 현금 흐름도 신경 쓰고 주가도 신경 쓰고 네. 이런 걸 다 신경 쓰더라고요. 어쩌면 그게 또 좋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던 미친 아마존의 강점이 아닌 거죠. 제가 자신 있게 아마존은 최고다라고 외쳤었을 때 그 아마존은 제프 베조스의 극단적인 미래 현금 흐름에 집착증이 있었거든요. 아. 근데 그게 사라지고 나니까 아 그래도 좋은 회사지만 여전히 좋은 회사지만 이렇게 10년을 보고 자신 있게 추천하기는 좀 애매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고요. 아 그래도 뭐 10년 후에 전 당연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럼 뭐가 좋을까라고 네. 이제 그 대체제를 찾아봤을 때 이제 최근에 생각한 게 올해부터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건 그 구글과 넷플릭스를 반반 사라. 아 넷플릭스요? 네. 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구글과 넷플릭스를 반반 사라고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글쎄요. 구글은 제 개인적으로 약간 좀 이해가 되거든요. 워낙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뭐 사실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찾아보면 좀 기상천외한게 많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뭐 이게 하나 터지면은 계속해서 성장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넷플릭스는 그거에 비해서 약간 좀 단순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그 넷플릭스의 그 시각이 네. 10년 전엔 구글 아마존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은 네. 이게 뭔가 넷플릭스가 기존의 그런 구독 모델 외에도 네. 뭔가 추가적으로 신사업을 뭐 할 만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네. 이 구독 모델만으로도 너무 좋아요. 어. 네, 이게 어느 부분에서 나쁜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인터넷 서비스다라고 하면 다 무료 회원들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넷플릭스는 다 유료예요. 그렇죠. 그리고 유료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넷플릭스 보시죠? 네, 보고 있어요. 네. 뭐 웨이브 마차 이런 거 딴 거 보시나요? 제가 넷플릭스를 일단 맨 처음에 결제를 하고 네. 디즈니 플러스가 네. 나온 거예요. 디즈니도 바로 결제를 했죠. 마블을 좋아해가지고. 근데 결국에는 디즈니 해지를 했어요. 아. 넷플릭스는 해제를 했다가 다시 하고 했다가 다시 하고 지금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다 그래요. 지금 스트리밍에 경쟁이 엄청 많거든요. 네. 근데 경쟁의 구도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넷플릭스는 그냥 해요. 나머지를 컨텐츠 좋은 게 있으면 구독했다가 컨텐츠 보고 해지하고 네. 이거를 반복해요. 이게 지금 다 약간 정석화가 돼 있어요. 그랬던 이유가 사실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컨텐츠가 넷플릭스가 제일 많아서예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네. 저는 애들 보여준 것 때문에 사실 계속해서 유지를 하거든요. 네. 그 말고는 보여줄 게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요. 네. 컨텐츠 자체가 넷플릭스가 아직까지 넷플릭스에 모아놓은 컨텐츠와 지금 만들어 나가는 컨텐츠가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너무 커요. 네. 그래서 비용도 조금 더 받고 있긴 하지만 충분히 그걸 낼 만큼의 컨텐츠를 이미 확보하고 있고 이게 엄청난 선순환으로 돌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 젊은 사람들은 TV가 아예 없잖아요. 맞아요. 네. 저는 서울하고 제주에 집이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TV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모니터로 보시나요? TV? 모니터? 아니 그냥 태블릿으로 봐요. 아 태블릿으로? 네. 그래서 요새는 다 TV를 안 보잖아요. 그 수요들은 다 이 스트리밍 서비스로 옮겨왔고 전 세계에서 다 옮겨오는 추세고 그 추세에서 압도적인 1인자가 넷플릭스다. 저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이 스트리밍 시장이 결과적으로 앞으로도 더 많이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는 건가요? 아 물론이죠. 그거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럼 가입자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아 당연하죠. 가입자도 계속 늘어날 거고 비용도 점점 세질 거고요. 넷플릭스가 비용을 올리면 올릴 거지 떨어뜨리지 않을 거거든요. 계속해서 뉴스에서 나와요. 그래서 넷플릭스를 까는 그렇죠. 계속 또 올렸다. 네. 이제는 그 뭐 한 계정 4개 가지고 돌려보잖아요. 네. 이것도 이제 못하게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게 올리는 매출들이 사실 지금 2억 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한 번의 매출을 다 곱하기 몇으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네. 전 이 경쟁력이 엄청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료만 있는 유저들은 얘네들한테 유료화나 다른 서비스를 잘못 추천하면 유저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거를 계산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무료 서비스들이 유료화를 잘못했을 때 서비스들이 망가지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네. 근데 이거는 전체가 유료 서비스잖아요.
그리고 차근차근 가격을 올렸을 때 사람들이 안 빠지고 있는 게 이미 몇 번에 걸쳐서 확인됐기 때문에 아. 네, 저는 충분히 괜찮은 비즈니스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도 너무 당연히 커지고 있고요. 네, 전 지금은 사실 거의 이제 초입이 막 끝나가는 단계 정도라고 생각해요. 아. 스트리밍 서비스는. 네. 네. 아직 그 성장이 이제 훨씬 더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네. 지금이 뭐 베이스가 1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한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면? 뭐 그런 것들은 사실 뭐 이렇게 잘 모르죠. 그건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 네네. 뭐 이렇게 막 이상한 자료들 막 조사해서 막 이렇게 뇌피셜 막 더하고 네네. 막 조금 궤변 넣고 막 이러면서 이게 예, 만드시는 건데 네. 아니면 이렇게 논리적인 분들도 많지만 예. 농담입니다. 네, 비하 발언 아닙니다. 예, 비하 발언 아니에요. 네네. 아 이렇게 예. 근데 어쨌든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걸 예측하는데 저는 이제 저 개인 투자자들의 장점은 이걸 누구한테 보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앞으로 엄청 성장한다 라고만 알면 되지 이게 한 10배 성장한다 20배 성장한다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10배 성장 20배 성장하면 투자할 거고 30 10배 성장하면 투자 안 할 거예요. 할 거잖아요. 그렇죠. 5배 성장한다고 투자 안 할 거야? 할 거잖아요. 2배만 해도 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네. 알아야 되는 건 몇 배 성장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엄청 성장할 거다.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게 개인 투자자의 장점이에요. 누구한테 보고를 할 필요도 없고 누구를 설득할 필요도 없다. 그냥 나만 설득하면 된다. 네. 네. 그러면 넷플릭스에 대한 얘기는 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네. 구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좋은 종목인 줄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뭐 굳이 뭐 말씀 안 드려도 네네네. 뭐 시청하시는 분들도 알고 계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좀 구글만의 장점? 뭐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빅테크를 머릿속에 싹 떠올려 보시고 이 회사가 아예 사라졌을 때 네. 내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를 한 번씩 고민해 보시면 아... 구글이 사라졌을 때의 영향이 제일 클 거예요. 아... 그런 식으로? 아... 그냥 대충 생각했을 때 대충 생각했을 때 예를 들면 아마존이 다 사라져요. 네. 우리나라는 사실 전혀 상관없겠죠? 사실 뭐 그쵸. 뭐 해외 직구족 아니면 크게 그죠, 상관이 그죠. 없겠죠. 뭐 배민이나 쿠팡 같은 데가 AWS를 안 좋긴 하겠지만 네. 이제 뭐 쿠팡으로 뭐 이렇게 뭐 애저나 이런 데로 옮겨가면 되긴 하니까 그쵸 뭐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도 네. 있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죠. 네. 애플이 다 사라져요. 네. 애플족들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죠. 네. 네. 하지만 전체 20%밖에 영향을 못 미치죠. 애플이 한 20% 아닌가요? 10몇 퍼센트 정도 되죠? 그 정도 되죠. 이익은 네.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죠, 그죠. 쉐어 점유율로 따지면은 그 정도 되죠. 네. 네. 그리고 뭐 애플 서비스를 따로 쓰는 사람들은 많지 않잖아요 솔직히. 구글이 없어진다고 생각해봐요. 안드로이드 다 사라지죠. 네. 유튜브 사라지죠. 네. 구글 뭐 지메일 이런 거 다 사라진다고 아, 생각해보세요. 크롬 그 네. 브라우저도 못 크롬도 사라지고. 그러면은 우리 삶에 타격이 엄청나요. 아. 근데 지금 말하는 이 모든 것 중에서 이 구글의 재무제표에 반영되고 있는 건 사실 검색밖에 없어요. 그렇죠. 검색을 통해서 발생한 뭐 광고 매출이라든지.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실 뭐 지메일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매출이 다 발생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건 다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성장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 아. 그리고 그게 반영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오래 갖고 있어도 충분히 계속 성장할 수 있다. 라는 아. 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약간 자기만의 그런 뭐 어장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킬러 뭐 콘텐츠 서비스를 만들어 놓으면 그 부분이 이제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네. 없으면 너무 불편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여기다가 이제 뭘 끼워 넣으면서 네. 확장을 시키는 거죠.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1등을 따라잡기가 힘든 게 네. 이렇게 한번 자리 잡으면은 그러니까요. 2등이나 3등이 정말 완전히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지 않는 이상은 이거 역전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웬만큼 혁신적이어도 역전되기가 쉽지가 않죠. 맞아요. 네. 갑자기 네. 이 그 달란트 경제를 틱톡에 올릴 수는 없죠. 뭐 1분 이내로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릴 수 유튜브에 올리지만 네네. 갑자기 네이버 TV가 와서 돈 준다고 해도 유튜브에서 빼고 네이버 TV에 올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네. 사실 이게 엄청난 경쟁력이거든요. 예. 과연 이 유튜브를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까? 아직까지 상상이 안 돼요. 맞아요. 예. 네. 근데 유튜브는 구글의 일부에 불과하거든요. 엄청 무서운 거죠. 예. 네. 이게 좋은 말씀을 참 잘 해주셨는데 뭐 구글이 무조건 좋다 네. 그런 얘기보다도 뭔가 이렇게 기업을 딱 나열을 했을 때 이 기업이 사라진다라고 했을 때 내 삶에 미치는 타격이 과연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네. 그래서 가장 그런 큰 타격이 미칠 만한 그런 기업을 약간 투자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방법 괜찮아요.
네, 저도 방금 생각한 방법인데. 네, 저도 이제 대답하느라 생각한 방법인데. 네. 아, 저는 다음 투자할 때 한번 꼭 써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준비하신 거 아니었어요? 네. 방금 질문 받으면서 생각한 거거든요. 아, 당황스러운데 정말 좋았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주로 이제 보니까 네. 미국 주식을 이제 투자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제가 뭐 5개에서 10개 들고 있을 때 한국 주식이 한 한두 개밖에 없고요. 절반 정도는 미국 주식을 투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 주식 하면 네. 사실 거의 이제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성악개미 분들을 보면 네. 테슬라가 거의 탑픽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테슬라에 대한 의견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테슬라 너무 좋은 회사죠. 테슬라 너무 좋은 회사인데. 네.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좋은 회사는 당연히 너무 많이 봤죠. 하지만 너무 비싸서 못 샀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은퇴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테슬라가 저한테는 좀 그런 회사예요. 테슬라가 너무 비싸요. 너무 좋긴 한데? 너무 비싸서? 근데 보통 제가,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거의 대부분은 몇 년 후에 다시 떨어졌어요. 아. 그러니까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 다시 떨어져서 적정 가치 오거나 지금처럼 이제 저도 작년에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떨어져서 다시 살 만한 가격대로 오거나 네. 항상 이게 좀 반복이 됐었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너무 비싸다고 생각한 이후부터는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적정 가치인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하지만 적정 가치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저는 이제 DCF 말고 나머지 방법은 다 쓰레기라고 생각하는데 DCF적으로 테슬라를 바라봤을 때 이 밸류에이션을 합당화시키려면 너무 많은 가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밸류에이션은 DCF 관점에서 너무 많은 가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내가 이 가정을 무릅쓰고 투자할 수 있을까 해서 손이 안 나가고 있죠. 하지만 밸류에이션의 관점을 뺀다면 테슬라는 너무 엄청난 회사죠. 저는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하고 두 번째로 올린 회사가 테슬라였어요. 네, 그 정도로 전 테슬라 엄청 좋아합니다. 한국 주식을 곧 죽어도 추천해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네네. 그런 분들께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이제 카카오 네이버. 하지만 카카오의 경쟁력이 이 부정적인 것보다 더 커요. 그 아까서도 이제 뭐 중간중간에 기업이 언급되긴 했어요. 사실 네네. 뭐 구글이라든지 그런 거 유사한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별로 투자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네네.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좋게 본다. 네네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저는 굳이 한국 주식을 투자라고 말씀드리진 않지만 네. 가끔 이제 제가 이렇게 뭐 그 구글 넷플릭스, 구글 아마존을 추천드리고 나면 해외 주식 계좌를 만들기 귀찮다. 이러면서 이제 한국 주식을 곧 죽어도 추천해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네네. 그런 분들께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이제 카카오 네이버. 대체제 약간 좀. 그죠. 한국 주식을 좀 투자하기가 약간 좀 뭐 상황적인 이유나, 아니, 그래도 나는 좀 국장에 투자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런 주식이 있다. 그죠, 그죠. 왜냐하면, 뭐, 그니까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회사들을 보면은 다 이렇게 딱 들어보시면 뭐 하는지 다 알아요. 맞아요. 네.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리서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 다 녹아있는 서비스들이고, 그리고 이 경쟁력이 다 어마어마해요. 예를 들면 뭐 카카오톡. 뭐 저희가 뭐 카카오톡 안 쓰고 살 수 있나요? 맞아요. 네. 네이버. 네이버에서 검색 안 하고 살 수 있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에 그 카카오톡과 네이버는 사실 이 오프라인에 있는 비즈니스들이 온라인으로 넘어올 때 거치지 않을 수 없는 두 플랫폼이고요. 이 두 플랫폼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왜냐면 많은 것들은 IT 쪽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으니까. 예, 지금 뭐 5년 전하고 지금 10년 전하고 지금 비교해보면 되게 많은 것들이 IT로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이미 포화상태라고 생각했었지만 그때 그 당시에는. 네. 근데 앞으로도 더 넘어올 거고 그 넘어오는 서비스들이 이제 검색과 메신저를 잡고 있는 카카오와 네이버를 거치지 않고 넘어오기가 쉽지 않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잡고 있으면 그것에 대한 수혜를 충분히 입을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너무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어서 이 두 회사를 샀을 때 우상향할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네. 약간 좀 짓궂은 질문일 수도 있고 네네.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또 이렇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네네네네. 어떤 기업이 나을까요?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 근데 네. 그 주식 투자를 할 때 한 종목에 몰빵하는 건 그냥 로또를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절대 저는 그래도 한 종목을 절대 추천드리지 않거든요. 아. 항상 세트로 추천드려요. 아, 네네. 왜냐하면 회사 하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저는 아무리 못해도 세 개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3분의 1씩 투자를 하고 나면 하나가 진짜 말도 안 돼서 반토막이 났다 라고 하더라도 전체 수익률에서는 사실 한 16%밖에 안 깨지거든요. 네네. 생각보다 많이 안 깨지죠. 그렇죠. 네. 나머지가 잘 되면 16%는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병신같이 잘못 투자해서 반토막이 났어도 뭐 회사에서 이상한 짓을 해서 뭐 횡령을 하건 뭘 하건 반토막이 나고 4분의 1 토막이 나도 3개 이상으로 분산을 하면 나머지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한 종목에 투자하잖아요. 커버가 안 돼요. 아. 그래서 저는 절대 한 종목에는 하지 말아라. 그게 어떤 회사든 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회사가 저는 구글이라고 생각하는데 아. 구글마저도 저는 한 종목에는 투자하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한 종목에 투자해야 되는 게 있다면 그건 인덱스. 인덱스 지수. 네. 네. 인덱스는 이제 500개 나누는 거니까 그렇죠. 네. 한 종목이 한 게 아니니까 아. 네. 한 종목에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제가 카카오 네이버 말고 다른 것도 이제 추천을 드린다면 이제 뭐 카카오 네이버 중에서 하나를 고르셔도 되겠죠. 네. 근데 카카오 네이버 중에 하나만 하고 싶다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카카오가 예전에는 거의 뭐 국민 주식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네. 이게 약간 좀 개별 기업 이슈이긴 해요. 근데 자회사 뭐 IPO 이슈라든지 그런 것들이 떨어지면서 뭐 점점 지주회사로 가서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 네네네.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얘기가 많으면서 약간 좀 카카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부정적이에요. 아. 부정적이에요. 네. 아, 나도 그게 부정적이네. 네. 하지만 카카오의 경쟁력이 이 부정적인 것보다 더 커요. 아, 커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다. 그죠. 네. 예를 들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네. 갑자기 넷플릭스의 대표 리드 에이스팅이 노상방뇨를 해요. 되게 생뚱맞네요. 네. 부정적이죠. 부정적이죠, 네. 하지만, 그렇다고 네. 넷플릭스 주식을 팔진 않을 거예요. 넷플릭스의 경쟁력이 네. 리드 에이스팅의 노상방뇨보다 훨씬 긍정적인 경쟁력이 세니까 비쌉니다. 아 근데 이거는 약간 네. 핵심 자회사를 상장시킴으로 인해서 네네. 약간 좀 원래 카카오의 가치 중에 하나였던 네네네. 그런 부분이 따로 떨어져 나와서 어떻게 본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복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크리티컬하지 않을까요? 아 근데 그러니까 수급에 네. 있어서는 영향이 있겠죠. 수급에 있어서 카카오의 수급이 떨어질 텐데 네. 그건 이제 카카오라는 회사의 경쟁력을 뭘로 봤냐. 네. 그분들이 이제 카카오라는 회사의 경쟁력을 예를 들면 뭐 카카오 뱅크가 떨어진다고 했을 때 정말 사람들이 카카오 메신저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카카오 뱅크를 썼을까? 아. 아니거든요. 네. 카카오 메신저를 아무도 안 썼다면 카카오 뱅크는 더 안 썼을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의 핵심은 카카오 메신저고요. 네. 카카오가 만약 카카오 메신저를 딴 데다 갖다 팔았다. 그러면 이제 저는 그때부터는 추천을 안 할 것 같아요. 아. 하지만 카카오의 핵심 경쟁력은 여전히 메신저고 아. 메신저는 카카오가 잘 들고 있고요. 네. 분명히 자회사들의 지분의 일부를 팔면서 경쟁력을 훼손시킨 건 맞고 그게 전 너무 안 좋은 전략이라고 보여지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가 여전히 나머지 지분도 갖고 있고 핵심 경쟁력은 들고 있고 그걸로 할 수 있는 다른 사업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것도 약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이를테면은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페이라든지 즉 상장시켜 놓은 자회사. 근데 얘네가 만약에 카카오라는 카카오톡 메신저가 없어진다 라고 네.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자생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게 이제 힘들다. 네. 그 자체는 사실 카카오라는 모회사의 핵심 경쟁력이 그만큼 그 부분을 좀 반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아, 맞습니다. 카카오, 결국 핵심 경쟁력은 다 카카오 모회사가 들고 있는 거예요. 네. 자회사는 그냥 거기에 이제 빨대 하나씩 꽂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종합을 해보면, 물론 이제 부정적이긴 하지만, 카카오의 핵심 경쟁력을 해칠 정도는 아니다. 네. 그렇게 맞습니다.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디피님께서 네. 자체 유튜브 채널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아,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뜨문뜨문 좀 콘텐츠를 올리시긴 하지만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오는 콘텐츠를 보면 정말 그 뭔가 새로운 그런 서비스라는 제품이 나왔을 때 직접 체험을 해보시고 네네네. 또 이런 것들을 좀 투자 관점에서 연결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아, 상당히 좀 좋게 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보니까 직접 VR 기기를 또 착용을 하시고 그죠. 게임도 해보시고 네네네네. 그런 등등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많은데 이렇게 그 투자자가 실제 경험해봄으로 인해서 네. 야 정말 이 산업은 앞으로 뜰 것 같다. 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사실 거기서 하는 거는 다 네. 그냥 이렇게 재미로 만드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제가 네. 그
기본적으로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투자에 대해서 막 그렇게 진지하지가 못해요. 아. 다른 분들은 막 이렇게 막 철학 이런 거 되게 막 잘 정립하시고 막 가치 투자자 분들은 어디서 모멘텀 투자가 가치 투자라고 하느냐 이러면서 막 화도 내시고 맞아요. 네. 비가치 투자자들보다 이제 막 이렇게 뭐 비가치 투자자들에 비해서 막 모두 느끼시고 아니면 뭐 다른 분들은 또 막 뭐 하시고 이러는데 저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냥 아 대충 하자. 아. 이것도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재밌잖아요. 그냥 이게 선물이 재밌어요. 네네네. 갑자기 새로운 느낌 들고 아주 하나도 뭐 저희 부모님들도 지어 드리면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이게 안 써보면 모르는 세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것도 별로 안 비싸요. 그러니까 비싸다면 비싸지만 옛날에는 그런 VR 기기가 막 몇백만 원씩 했거든요. 맞아요. 네. 지금은 그 기기 하나 4,50만 원이면 사거든요. 그냥 뭐 노트북 싼 맞아요. 값이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비싸다면 비쌀 수 있지만 충분히 살 수 있는 가격대로 떨어졌고 저도 이제 그 가격대까지 기다려서 산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좀 많이 해봐야 그냥 이런 새로운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지긴 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새로운 이게 사람이 꼰대가 되는 과정은 내가 옛날 것만 계속 고집했을 때 꼰대가 되잖아요. 네네. 새로운 것들에 대한 거부감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건 이제 엄청 성공하신 분들이 본인이 성공했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런 걸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성공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겸손하시네요. 아니 그렇게 성공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제가 집착할 만한 게 없어요. 네. 그냥 이렇게 뭐 있으면 그냥 한번 해보고 가볍게 싼 것만 비싼 것도 안 해요. 명품 이런 건 안 사봐요. 싼 것만 네. 싼 거 범위 내에서 이제 해볼 수 있는 거 해보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거기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뭐 이렇긴 하거든요. 말씀해주신 VR기기만 하더라도 사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뭐 메타버스다, VR기기다, 뭐 레디플레이어원 이런 거 보시면서 맞아요, 네. 미래세계다 이러면서 네. VR기기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아, 그렇죠. 근데 사실 그거 되게 약간 이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거 마치 뭐랑 비슷한 거냐면 할아버지가 인터넷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분한테 인터넷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러면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터넷 너무 자연스럽게 쓰잖아요. 맞아요. 네. 이거 어떻게 정의할 거야? 할아버지한테 한 번도 못 써본 사람한테. 애매하죠. 네. VR기기를 안 써본 사람한테 그 세계를 설명하는 건 되게 애매해요. 그 말은 내가 VR기기 인터넷을 써보지 않으면 인터넷 시대에 대해서 아예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고요. VR기기를 써보지 않으면 혹시 VR기기가 커지게 되면 이 세계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대중화되는 부분이 있는 서비스들이라면 사실 제가 하는 것들은 완전 초창기에 하지 않고 항상 조금 대중화되는 기미가 보일 때 하거든요. 네. 제가 체험할 때는. 그래야 가격대가 내려오니까. 네. 그런 것들은 사실 투자자로서 한번 해보면 그쪽 산업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는데 뭐 거의 필수적인 요소다. 네. 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다. 네. 그 할아버지들은 애니팡과 리니지의 유저 한 명의 값어치가 다름을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네. 게임을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리니지 한 명의 유저와 애니팡 한 명의 유저의 가치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아예 몰라요. 똑같은 사람 한 명인데 뭐가 달라? 이렇게 대답할 거거든요. 네. 하지만 해본 사람은 알잖아요. 네. 네, 딱 그 차이라고 생각해요. 뭐 약간 취미로 그렇게 재미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말씀 듣다 보니까 네. 결과적으로 그게 이제 투자랑 연결되는 그렇게 좀 들리긴 하네요. 그죠. 이게 네. 약간 그 망치를 갖고 있는 사람은 네. 다 못으로 보인다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재미로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기서 뭐라도 하나 건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그래서 약간 네. 메타버스라든지 VR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직접 경험을 해보시니까 확실히 좀 그 뭐 시장에서 전망하는 그런 것처럼 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저는 충분히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뭐 메타버스 VR 이쪽은 네. 뭐 그게 10년 후일지 5년 후일지 20년 후일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네. 뭐 우리 아이 세대가 메타버스 VR을 많이 즐길 거다라는 가정은 뭐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핵심이 되는 그런 기업들도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비트코인 2014년도에 보기 시작했어요. 되게 빨리 보셨네요. 네. 그리고 안 샀어요. 저는 비트코인이 약간 사기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전까지. 이제 올해 초에 제가 낸 결론은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 맞다. 그리고 재밌는 게 또 NFT도 직접 또 만들어가지고 그 오픈시 네네네. 가장 큰 글로벌 거래소죠 NFT 여기에다 이제 올려서 판매도 해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거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네.
그 VR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냥 네. 이렇게 좀 대중화되기 시작하니까 아씨 나도 한번 해보자. 하나 해보면서 유튜브 컨텐츠도 하나 찍어보자. 이때도 제가 영상을 안 올린 지 한 한두 달 지났을 거예요. 네. 아 영상 너무 안 올렸으니까 아. 유튜브도 하나 올릴 겸 나도 네. 하나 팔아보자. 아. 이러면서 했는데 이제 제가 이때 팔았을 때 그런 거였거든요. 이제 이 NFT를 사가면 사가서 NFT를 저한테 돌려주면 내가 갖고 있는 회사 하나를 알려주겠다. 아, 그 종목. 예, 네, 내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종목 하나랑. 아, 솔깃한데요. 네, 내가 투자한 이유를 두세 줄로 적어서 네. 제 질문 없고 네. 질문을 더하면 안 받아줘. 아. 하지만 종목 이름과 투자한 이유 두세 줄을 보내주겠다.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뭐 보내줬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사갔는데 네. 그 사람 계속 들고 있어요. 아. 다시 보내주지 않고. 네, 그래서 아니, 저분이 이거 가치를 따먹으려고 하는 건가? 가치가 있을 리가 없는데.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제가 여러 개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 네. 네,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아, 네, 그래서 그냥 뭐 재미로 네. NFT를 그렇게 이용을 해볼 수도 있겠다. 요새 NFT를 좀 티켓으로 많이 이용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티켓 형태로 이것도 약간 권리의 티켓 같은 거잖아요. 그런 형태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네, 한번 해봤어요. 근데 누군가가 사가셨는데 아직도 안 돌려주시네요. 좀 돌려주세요. 좀 이거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아 사시자마자 안 돌려주셔가지고 지금 망했습니다. 방송을 보신 분은 꼭 한번 연락을 네, 해주시면 좋겠고 꼭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NFT가 약간 사기란 말도 많이 있거든요. 네네네. 막상 해보니까 어떠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안가 뭐 사실 저처럼 했을 땐 사기가 아닐 수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약속한 부분이 있고 네. 돌려받았을 때 약속한 부분을 명확히 이행한다면 그건 뭐 사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사실 사기냐 아니냐는 누가 어떻게 그걸 사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하나의 물건도 예를 들면 뭐 컴퓨터도 누가 쓰면 엄청난 도구고 누가 쓰면 해킹 도구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이제 컴퓨터가 사기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처럼. 맞아요. 네. 예, NFT도 역시 누가 쓰면 되게 잘 쓸 수 있지만 누가 쓰면 사기로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사기처럼 많이 보이는 건 많은 사람들이 NFT에 대해서 잘 못 알고 있고, 잘 모르고 있고, 예, 그런 것들을 사기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사기처럼 보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 결과적으로는 이 NFT를 어떻게 활용을 네. 하느냐에 따라서 또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사기일 수도 있고, 네. 그런 부분이다. 그렇죠. 그리고 있는데. 뭐 사기치는 사람만 많아지면 그 시장은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누군가가 근데 잘 활용한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면, 오히려 사기가 없어지면서 더 잘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은 근데 그게 검증되지 않은 시장이라고 보여져요. 아, 막상 네. 해보시니까. 예, 네, 아직 뭐 사기 치려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잘 하려는 사람, 제대로 이용하려는 사람도 많지만, 사기 치려는 사람들도 아직 너무 많은 상태라서, 그 판가름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NFT가 결과적으로는 이 블록체인에서 파생이 됐고, 이 블록체인 역시 큰 틀에서 보면 또 비트코인에서 파생된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투자자 입장에서 네. 이 암호화폐 시장, 이 비트코인 시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선 근본적으로 저는 비트코인과 나머지 암호화폐는 별도로 보고 있고요. 아, 네. 네, 비트코인은 그냥 디지털 금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암호화폐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결론이고요. 이제 이 결론까지 흐른 과정을 아주 짧게 네. 이제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는 이제 비트코인 2017년도에 보기 시작했어요. 아, 2014년도에 보기 시작했어요. 되게 빨리 보셨네요. 네. 그리고 안 샀어요. 제가 2014년도에 공부하고 있는 걸 제 와이프도 알았거든요. 2017년도에 엄청 구박을 먹었습니다. 왜 그때 비트코인 안 샀냐. 너 남들 비트코인 아무도 모를 때 공부를 해놓고 왜 안 샀냐. 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꿋꿋이 이제 가치 투자자는 될 수 없다. 나만의 곤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 여전히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딱 곤조를 지켰죠. 네. 근데 2018년도에 잭도시가 네. 그 트위터와 트위터와 스퀘어 창업자 네네. 트위터는 창업을 한 게 아니구나. 스퀘어 창업자 네네. 잭도로시가 비트코인을 옹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2020년에 페이팔과 테슬라의 창업자. 아, 테슬라는 또 창업자가 아니구나. 네네. 페이팔도 창업자가 아닌데 뭘 창업한 거야? 어쨌든 공동 네네. 어쨌든 대표 네네. 대표였던 네. 페이팔 대표도 아니었는데 어쨌든 뭐 대주주죠 사실. 네, 대주주였다. 네, 대주주. 네. 네. 그 앨런 머스크가 네. 비트코인을 옹호하기 시작해요. 근데 미국의 금융 역사가 딱 두 번 바뀌었다면 페이팔로 한 번 바뀌고 스퀘어로 한 번 바뀌었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근데
페이팔의 대주주와 스퀘어의 창업자가 비트코인이 금융시장을 바꿀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한다? 저는 비트코인이 약간 사기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전까지. 네. 둘 중에 한 명은 병신이잖아요. 아,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아, 이제 네. 그 잭 도러시와 앨런 머스크 아니면 저. 네. 누가 바보일까? 라고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쟤네들이 바보일 가능성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때부터, 2020년부터 마음을 다시 돌려먹고, 공부를 다시 하기 시작했죠. 아. 2021년부터 공부를 다시 하기 시작해서, 이제 올해 초에 제가 낸 결론은,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 맞다. 그리고 디지털 금보다 훨씬 좋다. 그래서 잭 도로시나 앨런 머스크가 말한 것처럼 금융시장의 혁신도 올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거는 좀 먼 얘기일 수도 있고 어쨌든 현 상황에서 디지털 금은 확실하다라고 이제 결론을 냈고요. 하지만 잭 도로시와 앨런 머스크조차 다른 암호화폐는 아무것도 지지 안 하는 거 아세요? 앨런 머스크가 도지코인은 좀 믿지 않나요? 도지코인은 비트코인의 형제예요. 아. 네,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는 다른 것들이랑 달라요. 도지코인은 뭐 이건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데 네. 비트코인은 공급이 제한돼 있어서 화폐로 쓸 수 없는데 네. 도지코인은 공급이 계속 늘어나면서 화폐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지하는 거긴 해요. 아.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형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하는 거야. 아, 그 이유가 다 있구나. 예. 네, 근데 다른 암호화폐를 지지하지 않아요. 그 제가 그거에 또 영향을 받아서인지 나머지 암호화폐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그 워렌 버핏이 창업을 했는데 100만 원짜리 회사를 만들어서 이거 1조짜리 회사다라고 돌아다녀요. 사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1조가 들어오네. 누군가 1조를 투자했어. 네. 그럼 회사 가치는 2조잖아요. 네. 현찰은 1조를 들고 있잖아요. 네. 몇 년만 지나도 2조는 훨씬 넘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갑자기 사기가 아니게 되잖아요. 암호화폐가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암호화폐가 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네.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이 너무 좋아요. 지금 국내외 뛰어난 개발자들은 다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요. 맞아요. 워렌 버핏이 1조짜리 회사를 만들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국내외 너무 많은 돈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쏟아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1조가 투자된 것처럼. 뛰어난 사람이 돈을 갖고 있으면 그 베이스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베이스 이상의 것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암호화폐 시장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너무 뛰어난 사람들과 너무 많은 돈이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아직 이해를 못했지만 아직 긍정적인 형태로 보고는 있다. 하지만 이해는 못했다. 그러면 투자는 안 하셨어요? 이쪽에? 그죠, 그죠. 아. 예, 뭐 비트코인은 사실 뭐 그 투자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는 없어요.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다라는 말은 금은 투자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금은 현금의 대체제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투자의 대상이라는 건 제가 정의할 때 투자의 대상은 워렌 버핏도 똑같이 정의하고 있거든요. 워렌 버핏의 정의를 빌리자면 이렇게 해야 더 공신력이 있겠죠. 워렌 버핏의 정의를 빌리자면 네. 투자의 대상은 여기서 현금 흐름이 창출돼야 돼요. 땅도 투자의 대상일 수 있고요. 네. 현금 흐름이 나오니까. 그렇죠. 뭐, 하다못해 채권도 투자의 대상일 수 있어요. 이자가 나오니까. 맞아요. 하지만 금은 금 한 덩어리를 갖고 있다고 뭐가 나오지 않거든요.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아.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고 뭐가 나오지 않거든요. 네. 뭐, 스테이킹 뭐 이런 거 말씀하신 분도 있겠지만, 아. 그렇게 따지면 뭐 금도 빌려주면 돈 나와요.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 자산만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자산을 빌려줘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모든 자산에 다 통하는 거고, 그거 말고, 예. 그냥 그 자산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현금 흐름이 창출되지 않고요. 비트코인도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투자의 대상이라고 보기보단 내가 현금을 들고 있을 때 현금의 일정 수준은 금이나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도 된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고 그때 이제 비트코인도 충분히 금의 대체대로 이제 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결론을 낸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이제 현금 흐름 창출 관점에서는 이제 뭐 투자 대상 아니다. 이런 건 이제 개인의 판단에 뭐 의거해서 한 거고 사실 뭐 그런 대체제 관점에서 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나 인플레이션 뭐 해치 차원에서 네네네. 금을 투자하기도 하니까 네네네. 그런 차원에서는 또 비트코인이 금의 대체제다라고 간주를 한다라고 한다면 투자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대체제로 들고 있을 수 있죠. 네. 충분히.
네, 저는 그렇게 들고 있는 거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네. 아, 알겠습니다. 뭐,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있긴 하지만, 네. 이렇게 다양한 시각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좀 오랜 시간 동안. 네. 함께 해주셨는데 워낙 또 유쾌하게 해주셔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네, 뭐 사실 제가 뭐 투자자분들께 뭐 이렇게 왈가불가거리기에 저도 이렇게 워낙 그 성공까지는 가지 못했고 이미 은퇴한 투자자이기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가 이런 데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댓글 달리는 걸 가끔씩 보면 아. 막 그런 말이 있어요. 가끔씩 뭐냐면 쟤는 너무 똑똑하니까 쟤는 너무 인사이트가 있으니까 성공한 거겠지. 쟤는 운으로 성공한 거겠지. 아. 막 이러면서 그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기준을 딱 나눠버리고요. 저를 성공한 사람에 딱 편입을 시켰어요. 네. 어느 순간. 네. 그래서 우리는 아니다. 아.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거 되게 신의 논리거든요. 왜냐면 저도 예를 들면 하다못해 10년 전에는 이렇게 직장 다니면서 똑같이 돈 걱정하고 내가 가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을까 월급 걱정하고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때는 분명히 이쪽에 편입을 안 시켰을 거란 말이에요. 날 봤으면. 네. 제 주변에 어느 누구도 저를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거거든요. 아. 근데 막상 되고 나니까 너를 제외해 라고 하면 이제 성공한 사람은 다 제외해버렸어요. 이미. 실패한 사람들끼리만의 뭔가 변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 그거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아. 네.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누구든 할 수 있다. 아. 네. 지금 뭐 물려받은 사람이 아니고선 모든 사람들은 돈 걱정을 하고 있었을 시기가 있었고요. 어떤 이유에서건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서 이거를 극복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뭐 남들은 할 수 있는데 나는 못하는 거다. 라고 단정을 짓기에 이걸 달성했을 때 메리트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냥 너무 그렇게 뭐 확신을 차서 단정을 짓기보단 나도 당연히 할 수 있다 라는 오히려 그냥 무한 긍정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앞서서도 뭐 시장이 뭔가 흔들리고 했을 때 이걸 보고 있으면은 사실 또 마음도 동요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죠. 그럴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마인드 컨트롤인데. 그죠. 뭐 아예 안 보는 방법도 있고 네. 최대한 그런 시간에 넷플릭스를 보면서 아 그죠 오히려 즐겨라 맞아요 맞아요 네. 그게 이제 재밌는 거 너무 많아요 큰 틀에서 보면 긍정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어차피 자산 시장은 우상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꾸준히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분명히 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전업 투자자 디피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